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아, 저는 1년 동안 기다린 렌즈가 하나 있어요. 그게 앙제뉴의 EG1이라는 렌즈예요. 1년 만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참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아, 빨리 갑시다. 빨리. 여유 없어요? 자,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웬 더러운 박스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안을 이렇게 까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다 보여드리고 싶어. 저도 이렇게 그 고가의 렌즈를 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 스펀지 빼고 본 박스가 나와요. 그리고 이 안에 사방에 스펀지가 들어있어요. 이 본 박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와, 진짜 정성의 이지원입니다. 이 안도 살짝 이렇게 이 밑에도 스펀지가 깔려 있더라고요. 오케이. 아, 렌즈의 가격은 대략 이 박스 안에 2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아, 2천만 원이라 그러니까 뭔 놈의 렌즈가 이렇게 비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앙제뉴의 옵티모 같은 경우에 기종에 따라 가지고 7만 7천 달러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8천 몇백만 원 정도 하는 렌즈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상상을 못하던 가격대인 거예요. 앙제뉴에서 이렇게 저렴한 렌즈가 나왔어 라고 말할 만큼 싸게 나왔어요.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지금 까보는 거라서 성능과 별도로 브랜드 네임이 그렇게까지 싼 렌즈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 뭔가 괴리가 느껴지죠? 2천만 원짜리 렌즈 보고 제가 지금 싸다 그러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 자, 박스를 까니까 위에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야, 종이가 다 얇지 않아요. 꽤나 두꺼운 종이로 된 매뉴얼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풀프레임으로 바꿀 때 쓰는 링들, 부속품이 들어있고, 요걸 또 이렇게 까보면, 오, 저도 사실은 좀 긴장하고 있어요. 렌즈 값이다 보니까 막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싸구려 렌즈. 야, 씨. 2천만원짜리 렌즈를 앞에 두니까 그 렌즈들이 싸게 느껴지는 거죠. 자, 까고 나니까 안에 이렇게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꺼냅시다. 자, 어우, 긴장돼요. 와, 진짜 빡빡하게 넣어놨네요. 자, 조심해서. 이거 빼고, 이것도 빼고, 그리고, 치우고, 와, 반갑다. 그리고, 이것도 일단 빼놓읍시다. 요런 녀석도 하나 있고, 오케이.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 아래로 좀 잠깐 퇴장. 오케이, 됐어요. 렌즈를 깠습니다. 되게 반갑네요. 제가 이 렌즈를 소개해 드릴 때 앙제뉴 3090T2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EZ1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3090T2로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렌즈 이름이 EZ1이고 지금 요 3090 포컬 랭스 같은 경우에는 슈퍼 35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풀프레임 카메라에 꽂게 되면은 비네팅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런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후면에 들어가는 풀프레임 옵티컬 블록이라는 거예요. 아까 요것들, 이거 뭐 비싸니까 다 조심스러워요. 요 부품들과 얘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열어서 안에 들어있는 제일 뒤쪽 블록을 교환을 하고 요 링을 바꿔주게 되면은 그러면 3090T2에서 풀프레임용 45-135T3 렌즈로 바뀌게 돼요. 일단은 조리개 값이 변했어요. 조리개가 아니고 노출이군요. 이 렌즈 쪽에서 노출이 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줌렌즈들, 가변 조리개를 가진 포토 줌렌즈를 이렇게 보면은 시네마도 그렇군요. 뭐 3.5에서 5.6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걔는 이 줌이 움직이면서 이 뒤에 게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활상면에서부터 이게 멀어지고 가까워짐에 따라 가지고 멀면 멀수록 어두워지죠. 이게 조그만 플래시 불빛 같은 걸 켜놓고 눈앞에 갖다 대면 굉장히 밝은데 저기 멀리 가져가면 어두워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빛을 뿌려주는 면적이 슈퍼35는 좀 작고 풀프레임은 좀 크다 보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빛은 똑같고 뒤로 빼주는 빛이 좀 더 넓게 가니까 그래서 T값이 좀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렌즈를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렌즈로 변신을 한다는 거죠. 어차피 기본은 똑같습니다. 아, 이렇게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PL 마운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레드 에픽 6K 드래곤인데 원래 여기 PL 달려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전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렌즈를 사야 되니까 마운트 자체에 PL을 팔고 이 캐논 마운트로 바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PL 렌즈가 여기 장착될 수는 없겠죠. 그것을 위해서 요 뒤에 렌즈 마운트들이 이렇게 왔어요. 하나는 이마운트 어댑터가 아니죠. 마운트. 그냥 이거 바깥 키수가 있거든요. 마운트고 요거는 캐논 EF 마운트예요. 자, 얘를 꺼내가지고 일단 장착을 해봅시다. 별거 없네요. 간단해요. 타사에 이 마운트 같은 것들 장착하는 거 보면은 드라이버로 여기를 막 풀러가지고 안을 조정해가지고 다시 또 잠그고 이러거든요. 어떤 데는 육각렌치로 하고. 그런데 이 EG1 같은 경우에 얘 다이얼을 이렇게 풀러요. 그리고 PL 마운트를 뽑아내면 PL이 빠져요. 저는 사실 타사에 이 마운트 교체하는 방법들을 보면 6개, 7개 막 이렇게 풀러가지고 하나하나 막 조이니까 굉장히 튼튼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다이얼로 돼 있으니까, 나사로 돼 있으니까 이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풀면서 보니까 아, 되게 빵빵해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마커가 있어요. 기준점인 거죠. 요게 요 밑에도 있고, 요쪽에 보면 기준점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싹 꽂아놓고 조이세요. 아, 잘 깎았다. 나사가 돌아가는데 정말 매끄러워요. 이 나사선이. 자, 드디어 캐논 마운트를 장착을 했고요. 아이고. 뭐든지 조심하게 되네. 자, 이렇게 해서 캐논의 제일 저렴한 렌즈를 뽑았고요. 아,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OLPF라고 이 로우 패스 필터가 앞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먼지가 들어간다고 해도 영상에 먼지가 이렇게 막 나오는 경우들이 드물어요. 좀 DSLR이랑 그건 좀 다른 부분이에요. 렌즈 장착 기준점이 여기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싹 꽂아주고, 우와! 그리고 조여주고, 좋아요. 하, 볼만한데요? 전에, 여태까지는 제가 이걸 이렇게 장착을 해도 렌즈들이 항상 조그마하니까 무슨 뭐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 들었는데, 이지원은 장착하니까 상당히 볼만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다 장착을 할게요. 자, 와, 이거 쉽지 않아요. 어이, 큰일입니다. 저희 렌즈 사고 싶어요. 바로 가서 사지 싶은 그런 기분인데요. 자, 15mm 로드 두 개를 이렇게 꽂아주고, 그리고 렌즈 서포트를 꼽아야죠. 렌즈 서포트. 오케이. 와, 렌즈 서포트를 이렇게 꽂아주고, 적절한 위치에 맞춰서 놓고, 이거, 하, 렌즈가 조금 복잡하네. 여기서 이렇게 놔도 될래나? 됐어요. 오, 중량 돌리는데 문제가 없을래나? 중량 들어가는 느낌. 좋아요. 여기까지 장착을 했고. 그리고 팔로우를. 팔로우 포커스를 붙였고, 와, 신난다. 오케이. 아, 그리고 대망의 렌즈를 개봉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잡았어요. 카메라 켜봅시다. 아, 운명의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드래곤 6K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센서의 가로가 30 1.1m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3cm가 좀 넘어가고, 헬륨 같은 게 29mm 정도 되죠. 2.9cm인가? 그 정도 되고, 얘가 30. 몇 정도 돼요. 됐어요. 떴어요. 떴어요. 자, 이거 빨리 해봅시다. 줌을 했는데, 아하.
아, 이거 피네팅 보이네. 40mm에서부터 30mm 사이에 풀 와이드로 갔을 때, 아, 피네팅이 살짝 보여요. 아, 이거 되게 가슴 아프네요. 어쨌든 이거 풀 프레임용으로 교환해야 되나요? 아, 자, 여기서 렌즈보다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찍지는 않았는데, 이거 캐논의 50mm 1.8 STM, 요게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나름 간단함에 비해 가지고 화질이 좀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요 렌즈랑 앙제뉴의 50mm 영역을 비교해 가지고 살짝 이따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나오겠죠? 저는 아직 결과를 몰라요. 화질에 대한 판단은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줌 렌즈, 특히 시네마 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어요. 저같이 혼자서 촬영을 다니는 사람, 혹은 소규모로 촬영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더더욱 큰 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돈이에요. 모든 촬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작비인 거죠. 제작비가 좀 충분해야 촬영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는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 퀄리티도 올라가게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은 스텝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근데 스텝이 많이 들어가면 또 인건비가 그 정도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뭐 두세 명 정도. 카메라 한 대, 뭐, 퍼스트, 세컨, 서드까지 막네 명, 촬영 감독까지 네 명이 달라붙는 그런 팀이 아닌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요런 줌 렌즈가 상당히 도움이 돼요. 프라임 렌즈 같은 것들, 단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뭐 하나 바꿀 때마다 렌즈 갈아끼고 그거에 맞춰서 또 이런 그 장비들 세팅을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런 줌을 쓰게 되면은 그런 체인지하는 시간, 바꾸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아지는 장점이 있고 거기에다가 좀 저렴한 프라임 렌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렌즈마다 어떤 특성이 다르지 않고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게 프라임 렌즈의 특성이잖아요. 그 렌즈를 바꿔 끼워도 이거 렌즈를 바꿔 낀것 같지 않고 그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 포컬 랭스가 바뀌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저렴한 것들은 렌즈 바꿔 끼면 좀 티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니까 거진 완벽하게
그걸 해결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앙제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렌즈를 1년을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계속 틈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앙제뉴 렌즈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는데 이지원 같은 경우엔 딱히 큰 샘플이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막 뒤지는데 그 전에 뭐 옵티모라든가 고가의 앙제뉴 렌즈로 찍었던 영상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앙제뉴 렌즈만의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쭉 해서 날아가면 어두운 데서 또 밝은 데까지 나중에 그게 하얀색으로 풍 떠버리잖아요. 그 하얀색으로 풍 뜨는 걸 누르더라고요. 회색이라든가 이런 톤으로 톤 다운을 시켜가지고 날아가는 걸 눌러버리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이거는 앙진유로 찍은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딱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거 메이킹 우연히 보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아, 앙진유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영상이 칼자이즈 마스터 프라임으로 찍은 영상이더라고요. 와, 이거 마스터 프라임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 칼자이즈 같은 경우엔 티스타 코팅을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스터 프라임, 울트라 프라임까지 티스타고 마스터 프라임으로 넘어가면서 티스타 코팅이 아니라 TX 코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끈적끈적하고 하늘하늘거리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특성을 앙제뉴가 보여주더라고요. 일단 저도 좀 찍어봐야 그걸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 본격적인 리뷰에서 그런 면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리는 단계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